지금부터 조선노동당 창건 77돌 경축 청년 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 발사를 실황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77돌을 경축하는 청년 학생들의 야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진정운동지의 비범하고 세련된 용도에 의해서 종명적 망군설의 재전성기가 펼쳐지고 활기찬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맞이한 어머니 우리 당의 생일. 지금 여기 김일성 광장은 끝없는 환희로 설레이고 있습니다. 설계서 나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붉은 단기를 바라보며 우리 당의 탄생을 뜻깊이 경축하던 역사의 그날로부터 장장 77년.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셔야 당이 위력하고 나라가 강대해지며 인민이 위대해진다는 것이 근 10년에 달하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가 가르치는 고귀한 진리입니다. 노동당의 위대한 역사에 또 한 돌기의 장창 윤리를 아로새기는 뜻깊은 이 시간. 어머니 우리 당, 세상 제일로 친근하고 소중한 그 부름을 우리 삼가 불러봅니다. 그러면 전지 풍파를 담아가 인민의 집집마당에 행복의 웃음 꽃만을 피워주는 한없이 고마운 어머니. 기쁠 때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 괴로울 때면 그 괴로움을 들어주려 인민을 찾아 인민의 가까이로 다가오는 한없이 자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오리옵니다. 10월의 이 밤, 위대한 어머니께 인민은 밥 먹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주포가 터져오르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영도 아래 나날이 변모되가는 평양의 모습을 담아싣고 흐르는 여기 대동강반의 아름다운 일만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각장에서 등경로를 늘어나가던 우리 청년들의 불같은 열정의 분출인가. 황홀한 불줄기가 수도의 밤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당의 품 속에서 신의 자랑으로 떠받들 이유는 우리 청춘들.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가는 이들의 울불마다인 끝없는 환희가 넘쳐납니다. 노동당의 품에서 벼리고 벼려온 억센 신념을 안고 협사인은 고난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헤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갈 맹세가 더욱더 불타오르는 시리오리 밤입니다. 양심을 바치리라. 바로 이것이 국민의 가슴에서 날로 뜨겁게 울리는 심장의 외침입니다.
민가 국민의당이 되려는 우리 당의 목표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하시던 김희아는 총기서 동지의 그 절절한 음성이. 자막 요나탄이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존엄 높은 우리 당마크와 함께 백선 백승 조선노동당이라는 글발을 새기고 있습니다. 치솟아 오르는 눈부신 불절기들 마다니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난관을 짚고 솟구치는 대도국의 찬란 모습이 도려옵니다.
없이 빗려가시는 동의하는 군정운동지기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인민은 그에게 충성다할 불타는 맹세를 가지고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조선노동당 창건 77돌 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 발사를 실황 중계해 드렸습니다.